200g이냐? 250g. 아, 이게 그거구나, 타이. 아, 야, 이게 말하셨던 비장의 그 채비예요? 오늘 대나무 참돔인가? 네, 참돔. 부여 사람들이 진도 가서 그 했다고 하면서 나보고 해봐라만 생각하고 그걸로도 그걸 어떻게 잡는 게 다 그걸로 잡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메탈 아니고. 자, 진도는 전부 다. 대상어는 타이라와 방어 직익 낚시를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채비를 저한테 추천해 주신 분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타이라바라는 그 장르를 참돔에만 적용했잖아요. 하고. 근데 제가 이 빅게임을 하면서 진도를 처음 갔을 때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특박을 잡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어떻게 직임을 하려고. 근데 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낚시가. 그러니까. 근데 아침에는 메탈이 사이즈가 좋게 나오더라고요. 뭐 메다급들 막 나오고. 근데 피딩이 걸려고 나올 때는 메탈은 와서 때리기만 하고요. 얘는 그냥 가져가요. 그래서 저도 후딱 채비를 바꿔가지고 이걸로 했는데 확실히 효과는 좋고. 그러면은 방어라바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방어라바라고 해야 되나요? 그나저나 여기서 얼마나 가야 되나요? 포인트까지? 아, 감독님 여기까지 몇 시간 걸렸어요? 3시간 걸렸죠? 3시간. 여기서 진도 3시간. 배 타고 3시간. 333. 9시간. 버스로 가는 낚시군요. 알았더니 느꼈어. 하나 더. 뭐가요? 방어 낚시. 대상어 목적은 방어인데 테두를 들어가려고 왔는데 지금 과거도로 들어간다고 해요. 과거도요? 네.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가봐야죠. 왜? CNR이 잘 안 되네. 케이블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배터리가 문제 있구만. 방전이 돼 있구만. 아이고. 뭐야 또. 왜 그러지? 원줄이 나가 버렸네. 그거 알았더니 힘을 그렇게 써. 그게요. 야, 엄청나네. 시원한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아, 셔플도 하고 막 옛날처럼 이렇게 손을 힘들게 안 하고 이렇게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만들어서. 네. 아, 이렇게 오는 건데. 아, 왔습니다. 주세요. 어, 옆에도. 여기가 익혀야 되겠는데? 실체가. 이게 나 이게 드롭봉어라는 얘기 뭐 이거? 아이고, 연락 한칸 내려오셔야 되는데. 에? 아이고. 아이고. 됐어. 오, 저 사이즈 좋네. 예? 오, 어디 가냐? 아이고. 이거 이름 안 되는데. 이름 붙이를 못 끼는데. 아, 이거는. 오, 사이즈 뭐 나쁘지 않네. 오케이. 금방. 오늘 잘해야겠어요. 아니, 우리 저 젊은 사장님 오늘 날이야? 오, 사흘 죽었어.
어, 딱 잡으면 다 그냥 밑에 끌고. 뭐. 아, 시선이 연습도 해놓으세요. 이따가 매도 50 잡으러 갈 테니까. 부지리, 부지리. 아이고, 아이고. 아, 얼마 될까? 일단 부실인데, 네. 야, 그래도 힘이 네.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이게 인중에 꽂혔어요. 이게 빠지겠어요, 이게. 어디, 어디요? 세션 어떻게 됐어요? 이게, 와, 이게 제대로 웃겼어요. 예, 제대로 웃겼어요. 아, 대성이 트. 그런데 실수이 없어. 사장님, 땅이 어디 있어? 물어보려. 이게 고기한테 딸려가겠어요, 딸려가겠어. 아, 따 친다. 아씨. 와, 이거, 어우, 밑에 또 되겠다, 이게. 아, 낚싯대를 너무 연한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씨. 히트! 이거 히트. 없어, 이거? 자, 앞에 히트 1번. 아, 쨘다, 쨔, 쨔, 쨔. 어우, 저쪽으로 다 걸어붙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어. 자, 저쪽에 있어, 저쪽에 있어. 어, 큰일 났다, 이거. 부실이구만, 또, 째는 거 보니까. 어. 아니, 저거 내거 아니,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고기 좀 떠주세요. 이렇게 하고. 사이즈 좀 작은데 그러네. 우리 바다포수가 히트를 맞는데. 아유. 나왔어, 그런데. 너무, 너무 많이 엎혀버렸어. 아, 이거 잘라야 돼, 어쩔 수 없어. 잘라, 잘라. 올려보세요. 사장님, 고기들 작고 막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오늘 그 옆 사람이 어깨스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서로 이거 이양식은 조금씩 양보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 것만 하려고 하면 낚시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우측으로 보이는 선이 지금 가고도예요. 아, 예. 여덟 시간 만에 왔습니다. 저. 아, 거의 여덟 시간. 그러네요. 바다에 고기는 많습니다. 많아요. 한 3만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다 잡아갈 수 있어요. 천천히들 하세요. 천천히들. 자, 우리 선장님이 너무 멘트가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가고도에 지금 와 있는데 도착하자마자 동 설무렵에 지금 와,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우리 저 조사님들 정신이 없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네? 뭐 저 사이즈 거의 이 정도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오후 되면 이 날씨가 좀 상당히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어느 정도 마리수를 잡아놔야지 우리가 돌아갈 때도 풍족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니, 남들도 보니까 거의 다 타이라바 쓰시더라고. 그러니까요, 오늘 방어라바. 예, 예, 방어라바. 방어라바. 우리 명명한 게 방어라바, 방어라바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근데 방어가 안 보이네. 이거 저걸 항상 해줘야 되는구나, 이거. 피를 빼줘야 되는구나. 이게 일이네, 또. 부시지만 나오네. 와, 안 막히 빠졌네. 어떤 치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와. 자, 우리 고기 사장님도 히트. 어우, 이거 좋다. 오, 방어 같아. 빵이 방어 같아. 방어, 방어, 방어. 아, 씨. 죽방어 나왔다, 죽방어. 방어가 나왔네. 오, 야, 진짜다. 야, 중에서 대로 가는 사이즈야. 아, 좋습니다. 어. 자, 지금 바닥에 수중녀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배는 지금 뒤로 밀려가면서, 조류는 그렇게 그닥 센 것 같진 않아요.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나네, 난리 났어. 가만히 있어. 아, 걸려, 걸려. 히트. 아, 히트. 사이즈가 작다. 아. 오, 이거 방어인가? 째질 않네. 아이씨, 이거 드롭봉도 안 되고, 이거. 농어다, 농어다, 농어, 농어. 오! 야, 농어 좋다. 농어 드롭봉. 아, 잠깐만, 드롭봉 하지 마세요. 잠깐만, 드롭봉 할 수 있어요? 아유, 떨렸다, 떨렸다. 하지 말라니까. 아, 이런. 지금 바닥층에서 입질 봤을 때, 그냥 릴링만 해주면 돼요, 릴링만.
그 자동 릴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표층 수심 한 10m권 올라올 때는 굉장히 힘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바늘 터리를 많이 해요. 이때 좀 조심하면은 조과 보장은 충분한 것 같아요. 빅게임 처음 왔어요. 아, 빅게임 자체가 처음이에요? 예, 처음이에요. 어때요? 직접 타일 방어라바로 히트 해보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막 저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어렵지 않고. 예, 쉽고. 아, 되게 파워풀합니다. 되게 낚시 재밌어요. 그런데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야, 하, 힘들었고. 네 마리요. 4마리. 아,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누가 걸렸나? 옆에는 히트인데 걸린 것 같다. 바다포수는 아직까지. 다 올라왔어요. 아, 사이즈 좋은 거 잘 나오는데 이거. 됐어? 네. 잘라야 돼. 자, 한번 들어보세요, 바짝. 야, 이건 이제 미터급이네. 아유. 야, 한쪽에서 낚시하고, 한쪽에서 손질하고. 야. 근데 이 가거도가 레만이 아직 수온이 안 떨어졌구만요. 부시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메탈집부터요? 네. 아, 메탈집으로 바꿔랑 갔다. 그게 메탈집이가. 지금 상황에 메탈지가 맞는 것 같아요. 조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어필을 더 하려면 메탈이 날 것 같긴 하네. 농어네, 농어. 와, 농어. 아까 우리 놓쳤던 건데, 우리가? 드디어 가져갔어. 오, 농어다. 그때는 진짜 안 나왔지. 진짜 되겠어. 아이. 농어 같은데? 틀채야, 농어, 농어. 아까 놓친 농어. 네. 틀채야, 틀채. 좀 크다. 이거 농어 같네. 네. 저기도 농어. 풀어줘. 아니 그쪽 마구. 거기 농어 크다. 농어 커. 그렇죠. 바늘 털이 한다, 바늘 털이 한다. 짧네. 큰 게 아니죠. 다행이다. 야, 그래도 뭐 괜찮네요. 손 먹고기 딱 좋은 사이즈. 아, 올라오고 또 이게 타이라 버려다 보니까 농어도 잡히네. 그러게. 예? 야. 지금 이게 농어가 그 메탈 지기에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타이라 버려다 보니까 딱 나오네. 오, 사이즈가 크진 않다.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네? 송어 감사합니다. 와, 여기가 지금 수심이 한 65m권 되는데, 육수를 계속 끌어올리다가 농어는 한 주간 한 35m권에서 이제 피트하네 보니. 그래도 오늘 아니 내가 맹꽁 친 것 같아 지금. 뭐가 문제가 많아 지금. 계속 걸려버리고. 안 되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어. 천천히. 아, 오늘 뭐 이 정도면은 뭐 지금 다른 분들이 많이 잡으니까. 네, 뭐 그림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타이라바 해서 안 되면은 한번 메탈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다른 분들은 메탈직으로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게가 2등. 메탈직 있어요? 동원이? 너무 아닌 것 같은데? 방어, 방어, 방어. 너무 아닌 것 같아. 또 터져버렸어. 동원이다. 라바야, 라바? 네, 메탈, 메탈. 사이즈가 작아. 아이, 농어 아니야 또? 농어 같네 진짜. 진짜. 아, 씨베스. 살렸어, 살렸어. 아니, 안 돼. 농어네, 농어. 농어가. 살렸다, 살렸어. 괜찮네.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요? 메탈집이라 한번 써보게. 지금 물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네. 아, 이게 자꾸 날려서 지금 290석을 넣어봤어요. 290에 클럽으로. 네. 근데 이게 단점이 메탈집을 쓰면 자꾸 이제 적킹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체력전이 시작되는 거네요. 그렇죠. 팔이랑 어깨랑. 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는데. 살살 해야지, 살살. 벌써 오늘 분량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 물량이 안 나왔는데. 안 나왔어요? 앞으로 다섯 마리 더 해야 돼? 네. 큰일 났네 이거. 아. 자, 올라갑니다. 밑거름 피하세요. 많이 올라요. 밑거름 피하세요. 자, 이번 파트는 한 마리 좀 물어줘라. 우와. 어르신들 계속 오늘 완전히 너무 맞았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농어에 농어 있지라니? 농어 와인 같다. 오, 힘쓰는 거 보니까, 오, 부실이 왔다. 그쵸? 아, 우 이게 많이 딸린가 보지? 오, 이거 미터급 되는 거 본데? 야, 미터급 부실이냐, 방어야? 이거 방어해야 되는데. 오, 옆으로 가면 안 돼, 옆으로 가면 안 돼. 오, 크다. 오케이. 어, 훅새 제대로 됐습니다. 훅새 제대로 됐어. 아, 이번에 좋았어. 아, 이제, 뭐야? 뭐야? 에? 빠져버렸다, 에이. 저 줄에 걸려가지고. 근데 줄에 걸려버렸어. 아, 이거. 이거 오늘. 예, 왜 이럽니까, 이거. 메타 넘는 거 놓쳤어요? 아, 아깝네요. 에이. 아까워도 어떡해요. 내 고기 안 될래니까. 아이고, 농어요, 농어. 네. 농어요? 네. 농어가 그렇게 힘을 써. 아이고, 저기. 아, 뭐 이렇게 힘을 써, 저기 뒤에 또. 터졌어요? 다 와서 빠져버렸어. 에헤이, 이런. 또, 또 히트야, 또. 아유, 또 빠졌어? 두 번이나 빠졌어. 뭐야, 또 히트야? 홀링에? 홀링에 먹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30m 하니까. 30m. 떠 있네, 어구니. 야. 아이고, 미터, 미터. 미터 오버. 어, 히트. 됐어. 어, 우리 것도 크다. 어, 사이즈 괜찮은 것 같다, 이것도. 어, 사이즈 괜찮아. 아, 사이즈 좋은 거 하나 잡아야 되는데. 어, 왔어, 왔어, 왔어. 사이즈가 안 크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 괜찮아, 준수해. 준수해, 준수해. 이거 어디 갔어? 왔다. 얘 어디 갔어? 오오 이거 가자 이거라 이마 방어 다니는데 자꾸 부시리가 나오네. 됐습니까? 얼마 안 되네. 저거 저 정감독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할 줄 몰라요. 아니 찍는 거밖에 할 줄 몰라 저. 아니 왜 방어가 보통 보면은 방어가 한 15도에서 18도 정도를 좋아한다고 그러고, 난 부시리가 18도에서 한 22도까지 이런, 수온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수온이 오늘 엄청 좋은가 봐요, 보니까. 네. 네? 부시리만 나온 것이. 어, 좋았다. 우와. 우와, 더블 히트. 예. 어, 힘 쓴다. 힘 쓴다. 아, 그래도 손맛 어때요? 네, 손맛 죽이죠. 아... 그 물어보니까? 네, 이것 때문에 사람들. 쳐. 들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내가. 그렇지, 들어. 그렇지. 오우. 그다, 그만큼 안 하네. 어. 이거 완전 돼지인데. 오, 방어예요, 그쪽은. 오, 조심, 조심. 부실이? 네. 부실이. 80 부실이 되겠네. 아이고. 어, 랜딩 했어요? 아우! 와, 이제 방어네, 진짜. 와, 제대로다, 제대로다. 메다 넘겠네, 메다 안 내나? 와. 자, 뒤쪽에 와주세요. 오늘 내 생일. 쭉빵이네, 쭉빵.
제가 배 따갖고 내야 돼요, 선장님. 한지 안 갔네. 제가 한번 카메라 내려놓고 빨리 해, 손질 좀. 방어는 가닥 쪽에 있나 봐. 그런 것 같아. 부시리가 좀 떠 있고. 와. 오케이. 에이, 사이 작다. 사이 작아. 사이즈가 작더라고. 쭉 따라오는 것이. 근데 이거 너무 힘없게 딸려와가지고. 이수 앞에. 80. 이번에 80? 아, 근데 이제 패턴 찾으신 것 같아요. 예. 또 우리가 한번 찾으면 또. 예. 신나게 잡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옆구리 걸렸나? 옆구리도 살짝 걸렸네. 아, 아가미 쪽으로 걸렸어, 아가미 쪽. 어우, 이 정도면 훌륭하죠, 뭐. 아, 그러네, 강어도, 방어네. 강어도 방어. 말은 못 보래. 감독님, 저 고기 손질. 이제 방어 전문가님. 이거 보니까 네. 우리 전문가는 전문가 같아요. 이거 어디가 샀습니까, 이거? 비닐 파는 그 지업사? 농자재 아, 그래? 그 파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네. 그리고 한쪽을 묶어야 돼요? 그냥 네, 이대로? 한쪽 묶고. 한쪽 묶고요? 네. 이게 방어살 딱 한 마리 있어요. 한 마리라는 거예요? 두 마리는 안 들어갑니까? 아니, 작은 것은 두 마리는 세 마리는 넣을 수 있어요. 와, 큰 걸 한 마리? 큰 걸 한 마리. 되도록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잡아야 되겠네요. 있어. 크지 않아? 크지 않아? 드랙을 너무 많이 풀었나봐. 부실이야, 부실이. 그러네. 야, 저 노을에. 노을에 닿기 전에 딱 입질하는 거죠? 아, 이번에는 한 바닥 닿고 네. 한 두세 번 적킹하니까 왔습니다. 아이, 몇 바이트? 폴링 바이트 있었는데 못 쳤어. 다다다다다 했잖아요, 저 안아줘야 되는데. 아, 또 있다. 하나 올려줘야 돼, 이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아, 좋다. 얼마 걸렸어? 나 엉켰어. 아가미, 아가미 걸렸어, 아가미. 아가미에요, 아가미. 야, 이제 아홉 마리 째죠, 우리. 네. 아홉 마리째. 작네. 사장님, 큰 것만 나와, 왜? 시원하구만. 보니까 지금 바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너울 파도도 심해지고, 우리 선장님 아까부터 막 애가 타가지고, 끝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 오늘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처음에 오전에는 제가 타이라바 헤드 250짜리 써가지고 타이라바 낚시했는데 그 타이라바를 하다 보니까 조류가 센 곳에서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커요. 바로바로 물어주고 근데 조류가 없는 곳에서는 오히려 메탈 지그가 훨씬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만 조류만 형성이 잘 된다고 그러면은 타이라바로도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한 마리도 못 잡으셨어요? 못 잡았는데 누가 하나 좀 잡아요. 하나.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으셨어요? 아니, 긁어내가지고요. 예. 딱 봉지에다 들어가서 지리 가서 마시고.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